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신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실감이 잘 안 나요. 고령화가 뭔지, 진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고령화 문제는 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나이 많은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2007년에 안식년으로 도쿄에 있는 와세대 대학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경에 있는 호텔의 승강기를 타면은 그 요만한 걸상이 있어요. 이렇게 걸터와 함께. 그리고 호텔에 목욕탕을 가면은 또 플라스틱 걸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좀 신기했거든요. 일본 그 호텔 샤워실은 적은데 그 좁은 공간에 왜 이 플라스틱 걸상이 의자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 어르신네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뭐 걸상이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개념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5세 인구의 비중이 7%에 도달하면 고령화 1단계라서 에이징 소사이어티,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렇게 진행되었고 14%에 도달하면 이미 늙어버린 고령 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 표에서 보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고령화 사회 1단계죠.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1864년에 1단계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령 사회에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역시 프랑스입니다. 1979년에 2단계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인구가 늙어간 나라가 불란서거든요. 그럼 이제 고령화 사회 마지막 단계, 초고령화 사회 어느 나라겠습니까? 여기서는 프랑스가 일본한테 선두를 뺏겼어요. 일본이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프랑스는 2018년이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1942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여유가 많아요. 203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미국은 왜 그렇죠? 이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 이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는, 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질주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저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1단계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게 2000년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 2단계에 고령사회에 들어간 게 2018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옮겨뜨리는데 24년이 걸렸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00년 넘게 걸렸습니다. 115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확 해치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고령사회인데 3단계인 초고령화 사회에는 우리나라는 2026년,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데 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일본은 12년, 프랑스는 39년이 걸렸거든요. 지금부터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5년 오면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너무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를 향하여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0년 늦게 일본을 따라가요. 일본이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터널에 들어간 재팬,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일 큰 문제가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노인 부양 비율이라 그럽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4살부터 64세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인구죠. 65세가 넘으면 노인 인구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경우 1970년에 노인 부양 비율이 10%밖에 안 됐는데, 요새는 35%로 3배 이상 확 높아졌습니다. 저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일본이 노인 부양 비율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이제 저 빨간색이 재팬인데 까만색 있잖아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고 결국은 일본을 추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비율은 약 20%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노인 부양 비율 20%. 100명이 일해서 20명의 노인네들을 부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데 지금 딱 10년 후가 되면 30%, 딱 20년 후가 되면 50%가 됩니다. 100명에 일해서 50명을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2명에 일해서 한 분의 노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죠. 사회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요. 2070년 가면 75%, 4명이 일해서 3분의 그 노인네를 모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새 연세 많으신 분도 지하철 뭐 직공도사가 오지 않습니까? 무료로 지하철 타시는데 2016년의 경우 100명의 지하철을 탈 때 19명의 노인 인구가 무료로 탔습니다.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돈 내잖아요. 한 1,300원 돈 내면 그 중에 한 250원 정도를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임승차 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이 큰 뭐 저항감이 없죠. 문제는 2037년, 지금부터 한 15년 후가 되면은 100명이 타면 반 이상이 노인 인구예요. 52명이. 그러면 1,300원 젊은 사람이 돈 내면은 약 반인 700원 가량을 자기가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견디죠. 젊은 사람이 돈 안 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그렇게 젊은 사람한테 부담을 줘서도 안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노령화 사회의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하나 예를 든 건데, 도쿄 지하철의 경우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료였는데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서 없어졌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국가 재정이 그냥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 노인 인구 모시느라고. 3대 사회 보장 비용이 아주 급증, 스카이 라켓팅 합니다. 이렇게 은퇴한 분이 많아지니까 은퇴한 어르신한테 드리는 연금 예산, 연금 사회전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병원에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의료비. 그 다음에 각종 노인들한테 드리는 복지비 있지 않습니까? 뭐 경로당 지원, 여러 가지 그 웰피어 코스트가 눈뚱이처럼 들어가는데, 일본의 경우 저 포에서 보시듯이 GDP 대비 3대 사회보장 비용의 비중이 1980년에는 12%였는데 2000년에는 21%, 한 20년 동안에 더블 쳤죠. 두 배로 늘어났는데 2015년에는 31%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아마 이게 한 35-36쯤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부 예산 중에서 3대 사회보장 비용이 어느 정도냐. 2000년 35%, 3분의 1이 3대 사회보장 비용이었는데 2015년에는 반이 넘었어요. 55%입니다. 지금은 한 60%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정부 예산 중에서 반 이상이 노인 인구 모시는 데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어요. 저 일본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저 포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부 예산 중에서 3대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보면은 1.9배로 뛰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인데 약 2배가까지 그냥 더블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교육에 대한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투자 이런 거는 다 줄어들었잖아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적어지는 거죠. 뭐 인프라 팍팍 투자하고 연구 개발 예산 팍팍 주고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하고 따라갑니다. 저 자료는 제가 맹긴 게 아니라 KDI가 맹긴 건데 저 자료 보시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저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저게 건강보험료가 제일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연금에서 많이 늘어나고 모든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똑같이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는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노인 의료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 세미나에서 제가 얻은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이 GDP 대비 노인 의료비 비중이 2014년에는 1.3%밖에 안 됐대.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서. 근데 현재는 한 2%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게 불과 10년 후에는 3.2%, 20년 후에 되는 2040년 되면 4.7%, 5%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국가 재정, 국민 경제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자주 국방 그러면서 북한하고 대치할 때 엄청나게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GDP 대비 한 2% 조금 넘어요. 근데 2040년에 4.7, 5%라면 국방예산 2배 이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큰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KDI 자료인데 일본하고 똑같이 3대 사회 보장 예산 비중이 쫙 늘어나잖아요. 블루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재정, 인프라 투자, 교육 예산들은 거의 정체 내지는 거의 뭐 줄어들다시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재정 절벽입니다. 국가 재정이 파탄하고, 그러니까 이 국가 재정이 파탄하면 뭐 빚으로 때우는데 이건 빚을 못 때우면 국가가 부도나는 겁니다. 국가 부도나는 겁니다. 모든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재정 적자가 다 증가했는데 크게 저 표에서 보듯이 제일 위에 빨간색. 일본의 경우 급속하게 재정 적자가 증가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간단하죠. 세금 많이 거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니까 재정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합니다. 당연하죠.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경제가 빨리빨리 성장 못하고 내수가 침체되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거예요. 국가가 쓸 돈은 많은데 조세 수입은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면 결국 빚이잖아요. 가게 운영하는 건 똑같아요. 빚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 연 110조엔의 3대 4의 보장 비용이 필요한데 이게 국가 돈이 없으니까 매년 30조엔씩 나라가 빚을 져갖고 이걸 떼오는 겁니다. 이 노인네 모시는 예산으로. 그 30조엔씩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저 보고 보세요. 저 일본이 현실이 저런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채연구소가 분석한 거 보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로 이제 전락하게 돼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부터 막아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재정에 대해서 너무 산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크죠. 뭐 아무리 이렇더라도 뭐 장사만 잘 되면 되잖아요. 뭐 서민들이야 뭐 재정이 적자되든 뭘고 뭐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자기 사업 가게 하시는 뭐 식당 하는 뭐 이제 비즈니스 장사 영업이 잘 되면 되는데 요새 팬데믹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장업자들이 뭐 식당 그 장사 안 되는데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저게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내수가 침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내수가 침체하게 돼 있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요. 저 책은 여러분 시간 나면 읽어보시죠. 해리 덴트가 인구 절벽이 온다는 책을 썼는데 아주 고령화 사회 특히 미국이 경험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에 잘 썼는데 해리 덴트가 맹긴 표를 보시면 저 Y축이 지출이고 이제 그 X축이 이제 어떤 미국 가계 하우스홀드 나이인데 미국의 경우에 46세 때 최고의 소비 성장.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수입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대요. 뭐, 자제분들 교육시키고 결혼시켜 쓰는데 46세부터 점점점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소비 성장이 적어지고. 이 재밌는 게, 70세에 미국의 그 노부부들은 크루즈 여행 가고 84세에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점점 안 쓰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죠.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는데, 이쪽 표에 보시면 일본도 내수가 침체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서 이 내수가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근데 일본이 내수 침체 때문에 진짜 지난 그 초고령화 터널에서 고생했는데 확실히 불패, 아무리 그 초고령화 이 쓰나미가 몰아쳐도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 잘 되는 게 딱 두 가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은 그 미장원. 저 표가 이제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인구 절벽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총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2014년부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30년, 불과 10년 후면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죠. 뭐, 일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저성장의 늪에 빠져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 표에서 보듯이 199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은 한 4.6, 한 5% 성장을 했는데 참 좋았죠. 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약 한 2.7% 예상하고, 뭐 그 다음에 2030년부터 2060년까지 1% 성장하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성장을 연구하신 학자들, 대학에 계신 교수분들은 아니야, 1% 성장 못 돼, 0.8%밖에 성장 못 돼. 또 어떤 교수분들은 제로 성장의 시대가 와. 일본이 그랬잖아요. 제로 성장의 시대가 온다고 하죠. 확실한 거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다. 장기적으로 한 1% 내외로 제가 보기엔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20년 늦게 이제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 후 되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일본처럼 20년 장기 불황 터널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에 의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이런 뭐 재정이니 인구 경제성장 문제에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구가 수축하면 국토도 수축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일본의 경우에 보면요, 사라지는 마을, 위축되는 위성도시인데, 저 일본에 보면 저 표에 보시듯이 2040년이면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만든 자료인데, 일본의 1800개 도시나 농촌 마을 중에서 반 900개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 이 그래프는 동경, 도쿄의 인구 감소하고 동경 옆에는 위성도시가 많이 있거든요. 인구 감소를 보면 도쿄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 안 한답니다. 2010년에 100이라 그러면 2040년에 가서 한 94 정도로 약간 감소하는데, 인구 5만 이하로 도쿄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들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똑같이 국토가 수축하는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226개 중에서 벌써 95개가 인구 절벽, 인구가 감소하는데, 특히 전라남도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기사인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신문기사가 2016년에 난 거예요. 5년 전에 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하고 약간 고민해보는 게, 일본이 심각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또 경제가 막 그것 때문에 불황 터널에 들어가는데, 야, 그럼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국토가 수축한다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느냐? 특히 아파트 가격. 근데 이런 우리 그 불안을 더해 주는 게, 지금 중국이 난리잖아요. 헝다 그룹이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위기에 있어 갖고 뭐 차이나가 이 부동산 크라이시스 위기가 온다고 난리거든요. 일본에는 과거에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고, 바로 옆에 잘 나가던 중국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부동산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야, 그럼 우리나라도 좀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시는데, 주택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재밌어요. 저 표에 보시는 듯이 이 1975년부터 1989년까지 15년간 일본에서 주택 가격이 4.8배, 약 5배로 뛰었답니다. 팍 뛰었어. 그러면서 일본은 1989년 정점을 찍었다. 그다음부터 푹 떨어져 갖고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니까 심각한 문제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개 20년 뒤에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한 건 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두 배가 뛰었답니다. 근데 일본 보던 만큼 많이 뛰지 않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 정권에서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뭐 말도 못하게 뭐확 뛰지 않았습니까? 그럼 첫 번째 약간 불안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똑같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일본의 경우는 위성도시에 이제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컸는데, 일본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위성도시에서 도쿄나 대도시 빠져나오니까 위성도시의 지방 재정이 유지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위성도시들이 괜히 이렇게 몰락하고 쇠락했다 그러는데, 이런 관점이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도시 근처에는 위성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불안해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온 분한테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은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LA나 이런 뉴욕 근처에 이렇게 있는 위성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위성 도시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답니다. 미국 일본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팬데믹이 있으면서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라 하니까, 야뭐 어차피 출근하는 거 재택근무하는데 내가 왜 복잡한 대도시에서 살아? 좀 조금 멀리 떠들어도 뭐 넓은 데서 뭐싼 주택에 살지 이러면서 이 인근 위성도시의 주택가격이 올라간대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국가는 그렇지만, 우리 개인,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야, 그럼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딱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 저 표로, 참, 표가 좀 재미있는데, 미국의 가계에는, 자기 재산에 은퇴할 시점이 되면 부동산 재산이 30%밖에 안 된대요. 미국 사람은 모기지로 이렇게 집을 사면 은퇴할 때쯤에 거의 갚아버리거든요. 금융 자산을 70%를 갖고 있는 데입니다. 금융 자산해야지 뭐 증권에 투자한지 이자 소득으로 당장 우리 매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래요. 부동산의 75%고 금융 자산의 25%랍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만 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한채 가졌는데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부동산 자산인데, 뭐 아파트 가격이 올린다고 뭐 장부상 오른 거지 노후에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금융 자산이 있어야지 쓸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 재밌어요. 일본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답니다. 저 표에서 보듯이 부동산이 65%고 금융이 35%인데, 일본에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일본의 가구가, 하우스홀드가 부동산 재산을 금융 자산으로 바꿔갖고 지금은 약 부동산 자산이 40%고 금융 자산이 60%로 바뀌었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뭐 일본 뭐 초고령화 장기 통로를 계시지만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지금 아직도 선진국 아니냐? 근데 조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르죠. 일본은 뭐 선진국이 되고 나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안 들어갔어요. 현 추세에 가면 지금처럼 방만하게 막 의료보험비 막 보장 혜택 들으면서 방만하게 쓰고 막 국가재정을 퍼주기 하면서 국가재정을 적자로 전환시키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저는 확실히 대한민국 재정은 파탄나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수치나 통계 수치 이렇게 분석 트렌드로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국가가 재정 파탄이 나면은 첫째, 노후에 받을 연금이 축소되죠. 근데 연금을 전혀 안 주진 않고 제가 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금 수의 액수가 줄어들고, 두 번째가 의료보장 혜택도 축소되죠. 세 번째, 뭐 각종 뭐 노인인구한테 주는 혜택 같은 게 국가 재정 여력이 없으니까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이 마치면서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 철저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초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러 온돗바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